거기 참기름 재워놔서 그거 가지고 교각 포인트에 나왔습니다. 조사님 한 분 계시고요. 네. 네. 제가 준비해놨던 요거를 참기름을 어제 저녁에 쟀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재서 향기가 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조사님이 세 덩어리 지금 걸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었었어요. 참기름의 소고기. 엉지가 나오더라고. 예. 자, 던져보십시오. 대물 기원하겠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자, 소고기의 참기름. 소고기의 참기름. 자, 야, 이거, 참, 이거. 장어두룩. 와줘야 되는데. 이거 사람도 못 먹으면 돼, 이거. 와줘야 되는데. 사람도 못 먹는 것 같아, 이거. 자, 멋지게. 갑니다. 오케이, 잘 들어갔네. 오케이. 자꾸 나오셨네. 자, 대물이 나와줘야죠. 네. 우리 조사님은 원래는 이제 까막지렁. 낚시 많이 해가지고 뭐 사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분 아니에요? 목소리 유명한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까막지렁이, 까막지렁이를 원래 쓰시고, 자, 우리 조사님이 지금 이제 원래 까막지렁이 쓰시다가 까막지렁이 제가 준비해온 이저 소고기도 지금 끼워서 같이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불 때는 강화가 오전 9시 정도에 만수위였으니까 지금 12시 지금쯤 이제 물이 올라올 때가 여기 도착할 때 좀 됐습니다. 정수기, 그러니까 물이 멈추는 시간 그 즈음을 좀 노려서 지금 나타임을 낮에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녁 한 6시에서 9시 사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저도 소고기 참기름 미끼 끼워서 한 대 지금 투척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여기 낚시하면서 한 권을 다 읽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어도 좀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져가죠? 강준치 어디서 잡으셨다고요? 절두산. 절두산 아래 포인트에서? 네. 크기는 어느 정도? 40. 찍으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가져가요?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먹는 분들도 있고요. 네. 드시는 분들 있는데. 이만한 거? 잠깐만요. 크기 괜찮네. 이게 중급산이에요, 그냥. 싸구려.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이거 한 3만원 뿐이 아니에요. 대가? 네. 대 3만원에 이것도 리를. 3만원? 아주 실용적인 저렴한. 그렇죠. 저렴하죠. 저렴하죠. 우리 조사님은? 네, 저는 아직 그걸 못했어요. 못 찍어요. 왜 이런 걸 찍어요? 이거 낚시 관련된 저기서 뭐죠? 유튜브에 좀 올리고 그러려고. 스푼 쓰셨네. 네, 스푼을 잡았어요. 웜 아니고 스푼으로. 네. 저기 빛이 좀 비치나가지고.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스푼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죠.
아닌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아, 무게감 있게끔 나갈 수밖에 없죠. 멀리 네. 좀 던져야 되니까. 그렇죠. 웜보다는 네. 스푼으로. 웜을 무겁게 해서 날린다라고 하면은 네. 바닥을 제대로 잘 못 찍으니까 아... 차라리 그냥 중간층 공략하는 게 맞죠. 오늘 같은 날. 어... 가보겠습니다. 예. 아유 예. 대물하십시오. 예. 예. 아 우리 멋진 조사님들. 야. 멋있습니다. 웜 좋습니다. 밑걸림만 잘 피하고 계속해서 해주면 따라오더라고요. 채비를 하나 뜯기고 밑걸림으로 채비를 하나 뜯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작은 바늘로 소고기를 걸어서 예, 다시 투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바늘 3개에 예, 걸었습니다. 예. 잘 이게 바늘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투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그쪽으로 일단 던졌고요. 예. 밑걸림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그쪽으로 던졌습니다. 네. 예, 지금 이쪽 포인트 이렇게 해서 던져놨습니다. 조사님들, 조사님 나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바람도 생각보다 역시 봄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좀 불지면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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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새끼고. 우와, 내 거보다 더 크네. 우와, 자 이쪽 보세요. 우와, 세상, 오, 야 이 자리 대박이네. 오. 무서워. 15, 30, 40. 최소한. 개로 봐요. 와. 개로. 못해도 5자를 넘는다. 오. 이야. 대박. 오, 힘 좋아. 대박. 와. 야, 넌 내가 강준치하고 또 강준치하고 어떡해. 이야. 오, 여러분들. 강준치.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지금. 담배가. 자, 담배. 이게 지금 9cm거든요. 9cm요? 9cm니까 9. 2, 3, 4, 5, 6, 7개. 7, 9, 63. 63cm. 우와. 우와. 와 아, 제대로 다. 오 손맛 엄청 났겠네. 오 힘이 손맛. 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제압이 돼요? 이 정도 크기인데도? 예, 네. 얘 네, 힘이 없어요. 와 쓰면 이거는 못 잡아요. 이 정도면. 오 강준치라서. 야 엄청나다. 오 기념사진. 들어. 기념사진. 찍어줄게. 와 찍었을 때 대박. 자
자, 하나, 둘, 셋. 이야. 자,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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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줘. 방생, 자. 오! 50m. 우와, 장난. 내가 잡자. 우와. 오, 멋집니다. 야. 앉아가지고. 아, 방금 나온 게, 바로 이, 저, 예. 교각에서, 예, 교각에서 첫 번째 교각,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각 사이, 저 포인트가, 예, 루어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방금 60 넘는 누치? 강준치? 누치인가요? 예, 올라온 자리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아니, 조사님, 저는 이게, 그 정도 크기 제압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얇은 걸로 제압이 되네요 이게. 어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최대요. 저게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방금 올리신 게 지금까지 최대요. 본인 최대요. 네. 이야. 다음에 잉어. 아니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라고요? 3만 원. 아니 대는 3만 원. 대 3만 원. 네. 그다음에 릴은 한 7만 원. 릴 7만 원 정도.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느다란 게 아까 그게 지금 60이 넘었는데 릴링할 때 액션이 좋아요. 어. 야, 이 아니 근데 이렇게 가는 게 그거를 커버한다는 게 제압한다는 게 참 어, 대단하네요. 어우. 엄청납니다. 야, 최대요. 오늘 하셨답니다. 우리 조사님 파이팅.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는데 바람이 너무 날씨가 차고 비가 비가 없었는데 어쨌든 거의 아 바람도 많이 불고요. 아 날씨도 굉장히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거의 5시 반? 6시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효과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안 돼, 바람 때문에. 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남은 소고기 참기름은, 다른 조사님한테 드리고, 저는 들어가서, 급한 약속 때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예, 빨리, 예. 다음 출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